나 안녕 배라고 함. 예, 앞에 제대로 들렸을까나 모르겠지만요. 오늘 찍은 영상은 일단은 복주머니 영상입니다. 잠시 노래 좀 줄일게요. 오, 역시 까이가 좋구만. 예, 복주머니 영상 찍어볼까 하는데요. 아마 오늘 동영상이 총 3편이 올라갈 거예요. 예, 일단 하나가 일단 복주머니,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듀얼 영상, 네, 또 클리포트랑 이제 암흑계 이제 마지막 결승전에 이제 치러야겠죠. 그다음 영상은 아마 이제 제가 이제 뭐더라? 그냥 대깡이래. 뭔가 듀얼, 그냥 완전 기초적인 듀얼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하는데요. 네, 부탁을 받아가지고 일단은 뭐안 들어드릴 순 없고 해가지고 잘할 수 있을 거는 모르겠지만요. 일단은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복주머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대한 발음을 네,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어요. 왜냐, 하겠습니다. 하겠어요? 어, 괜찮은데 이거? 네, 그게 이제 여러분이 제 말, 제 이제 뭐였더라? 목소리는 좋다고 하시는데 예, 죄송합니다. 예, 근데 이제 예, 말을 잘못 알아먹겠다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해서 네, 최대한 천천히 제가 이제 오늘 말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예, 최대한 노력해볼 테니까 네, 예, 잘 봐주세요. 저도 이제 맨날 그게 발음이 안 좋은 게 맨날 이제 마음이 쓰여가지고 제가 이제 옛날, 좀 옛날, 일단은 이거 소개해드리고요. 오토라 윙, 물속성의 레벨 4, 비행 야수적 효과 몬스터, 공격 1200, 수비력 1600의 몬스터입니다. 이 카드가 전투에 의해서 파괴되어 묘지로 보내졌을 때, 이 카드를 안면 공격 표시, 안면 공격 표시로 특수 소환할 수 있다. 오토라 윙의 효과는 한 턴에 한 번밖에 발동할 수 없다. 전투에서 파괴될 묘지로 보냈을 때, 이 카드를 안면 공격 표시를 특수상시킨다. 즉, 이 카드가 네, 전투로만 파괴된다면 다시 한번 소생시킬 수 있는 네, 그런 카드입니다. 제가 이제 이걸 방심으로 네, 한번 제왕대에다 집어넣어봤습니다. 재미삼아요. 그냥 정말 재미삼아요. 그래서 이제 파괴되면 한번더 특수상시키니까 그걸 또 재물로 바치지 했는데, 역시 요즘에선 쓸 수가 전혀 쓸 수가 없더군요. 오토라잉이 파괴되면 특수화시킵니다. 하지만 그건 네, 그냥 병용입니다. 네, 공격이 그러니까 라이프 1200을 그나마 덜 절, 네, 덜 이제 달게 만드는 그런 카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로 빼버렸고요. 뭐 그런 카드라는 거. 일단은 이제 아까 마지막 말씀드리자면, 저는 혀가, 매우 짧습니다. 네,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싶지만, 저는 이제 얼굴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네, 그냥 매우 짧은 이유가 이제 태어날 때 혀를 좀 자르고 태어났어요. 근데 혀가 붙고 태어나가지고 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게 발음이 안 좋은 거좀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네, 그런데도 뭐이 정도는 좀 발음이 많이 좋아진 편이고요. 네, 솔직히 제가 영상 찍을 거라는 거는 그러니까 누구 감명받고 찍는 거라 가지고 에뭐 그런다는 거. 네, 발음이 안 좋은 거 정말 죄송한데 네, 그런 사정이 좀 있다는 거좀 알아주세요. 따로 드래곤 실드 장착 마법 카드고요. 드래곤족 몬스터에만 장착 가능하고요. 장착 몬스터는 전투 및 카드 효과에서 파괴되지 않고 장착 몬스터의 전투에서 발생하는 양쪽 플레이에게로의 전투 데미지가 0이 된다. 전투 및 효과로 파괴되지 않고 네, 왠지 이거 보니까 딱 포톤이 생각나는데요. 네, 정말 포톤, 아니, 이런 옛말 포톤. 그 망할 상위권이 있는 포톤네. 네, 그에게 딱 뭔가 좀 어울리는 드래곤 실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투 및 효과로 파괴가 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이제 뭐더라? 이제 조총사나 아니면 이제 아크나이트한테 먹히지 않는 이상, 강탈로 먹히지 않는 이상, 잠입한테 이제 먹히지 않는 이상, 저한테 먹히지 않는 이상, 네, 파괴를 안 되게 만드는 카드입니다만, 데미지가 0이 되는 건 이제 뭐더라? 포톤 되게 뭐 특징이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드래곤의 힘으로 한턴 정도는 지켜가지고, 나중에 또 이제 다른 포톤 드래곤을 특산시켜서 또 그걸 엑시지할 때 쓰는 그런 용도인 것 같습니다만, 예, 근데 느는적으로 본 적이 없다는 거. 애당초 포톤 되게, 네, 우승하는 걸본 적이 없는, 거의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저런 게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도 잘 모르는 카드입니다. 근데 뭐 그런다는 거. 따로! 오! 네, 주다이 편에서 나오는 이제 카드인데요. 아, GX, 그러니까 정확히 GX요. 슈퍼 주니어 대기라는 이제 함정 카드입니다. 네, 퍼스트 에디션이었어? 월크. 상대 몬스터의 공격 선언 시에 발동할 수 있다. 그 전투를 무효로 하고 상대 피드에 공격력이 낮은 안면 공격 표시 몬스터 한 장과
자신 피대 수비력이 가장 낮은 안면 공격 표시 몬스터전을 전투를 진행한다. 그 전투, 네, 전투 종료 후 배틀 페이지를 종료하는 그런 카드입니다. 뭐랄까, 이거 슈퍼주니어 대결 같은 경우는 뭐랄까, 제가 이제 약간 좀 유리한 조건으로, 네, 일단 판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듀얼을 저기가 배틀을 종료시키는 그런 용, 네, 그런 카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근데 되게 넣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되게 넣어본 적이 없다는 거. 네, 그런다는 거, 네, 그런, 그래가지고, 네, 약간 쓰임새를 잘 모른다는 것만 좀 알아주시고요. 근데 이제 뭐랄까, 이제 배틀을 종료시킬 때, 네, 배틀을 종료시킨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데미지를 적게 받던 거, 아니면 상대에게 데미지를 좀 약하게 준 다음에, 네, 배틀을 종료시키는 거 같습니다만, 글쎄, 그렇게는 그냥 공격물을 그랬는지, 뭐, 뭐, 그런다는 거. 따로! 오, 고등의 의식술에는 이제, 네, 의식 마법 카드입니다. 고등의 의식술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이제 의식덱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네, 크로스는 이제 안 넣는 걸 알고 있지만, 폐 의식 몬스터 한 장을 선택하고, 그 카드와 레벨이 합계가 같게 되도록 자신의 덱에서 일반 몬스터를 선택하여 묘지로 보낸다. 선택한 의식 몬스터를 몬스터 한 장에 특수 선한다. 고등 의식술은 이제 의식 몬스터도 이제 그 카드의 의식 소환에 조건에 맞게 소환하는 걸로 취급하기 때문에 특수화시켜서 효과를 발동시키는 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걸 알고 있는데요. 일단 고등 의식술 발동시키면 네, 뭐랄까. 근데 단점이 1번 몬스터를 버리는 건데요. 근데 1번 몬스터 의식덱이니까 1번 몬스터를 일부러 버려가지고 이제 또 그 카드랑 1번 몬스터도 협공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드리아덱이라는 이제 맞나? 드리아 맞나? 그러면 이제 뭐 따라 모든 속성, 그러니까 어둠 속성 말고 모든 속성이 되는 그런 카드가 있어요. 그 카드를 이제 뭐 따라 1번 몬스터를 버린 다음에 다른 이제 레벨 1짜리 몬스터를 일반화시키고 네, 튜너 몬스터 3짜리 특수화시킨 다음에 싱크로는 그런 덱도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고등 의식술과 이제 콤보가 될 수 있는 그런 덱을 만들 수 있다는 거. 따로! 아이고, 잔말 좀 왔다만. 네, 벌써 이제 내장적인데 7분이네요. 데스티니 시그널은 이제 함정 카드입니다. 자신 피드에 몬스터가 전투에서 파괴되어 묘지로 보냈을 때 발동할 수 있다. 네, 엘리멘트 히어로 덱의 그 2 시그널이었나? 그거랑 비슷하죠? 아, 똑같죠, 거의. 네, 똑같아요. 그 데스티니랑 엘리멘트 히어로랑 이제 다른 거 뿐이고요. 자신의 패 또는 덱에서 데스티니 히어로 이름부터 레벨 4 이하의 몬스터를 특수선한다. 엘리멘트 히어로 전용 그 2 시그널이었나? 네, 그거랑 이제 똑같습니다. 아, 히어로 시그널이구나. 죄송합니다. 히어로 시그널이 똑같은데 이제 데스티니 히어로랑 엘리멘트 히어로만 네, 다른다는 거. 또로! 마법 탐사의 석판이라는 카드네요. 저도 처음 보는데. 지속 마법 카드가 발동되었을 때 발동할 수 있다. 턴 종료 시까지 필드에 모든 지속 마법 카드 효과를 무효화시키는 네, 마법 탐사의 석판인데요. 마법 탐사의 석판이네요. 죄송합니다. 필드 마법, 그러니까 차원의 틈 같은 걸 막을 때 쓰는 용도인 것 같습니다만, 글쎄요. 나중에 뭐 큰 쓰임새가 있을 용도 같기, 뭐랄까, 나중에 네, 지속 마법 대결은 설마 지속 마법 대결을 그렇게 강하게 하긴 뭐 의식대도 그렇게 강화시키는데, 네, 혹시 남겨놓으면 나중에 쓰임새가 있을지 모르는 카드니까요. 아, 네, 뭐 그런다는 거 아시고요. 따로! 오케이, 짧은 카드야. 함정 속으로 상대 공격에 1000포인트 이상 몬스터가 일반 소환, 반전선은 네, 성공했을 때 그 몬스터를 파괴시키는 카드입니다. 일반 소환 반전선입니다. 즉 특수선은 못 막아요. 그래서 나락의 함정성으로 이제 특수선을 막는 대신에 공격력 1500이라는 이제 제자가 있고 함정성으로는 1000 이상인데 일반소환 반전소만 그것도 그냥 파괴만 시키고 묘지를 보내는 카드입니다. 나락은 이제 제일까지 시키기 때문에 준제지만요. 저건 이제 그냥 일반소환인데다가 그냥 묘지를 보내기 때문에 그냥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1, 2, 3, 4, 5, 6, 7. 또루! 길어. 제왕의 계함이라는 이제 지속 마법 카드입니다. 이 카드가 필드에 존재한 자신 엑스트라 덱에서 몬스터를 특수선할 수 없다. 아, 이거 제왕 전용이고요. 왜냐면 이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신의 어둠의 선에 성공했을 때, 네, 재불선을 성공했을 때, 이 효과를 한 개를 선택하여 발동했었다. 제왕의 계함 효과는 한 턴의 마법에 발동할 수 없다. 어드밴스 선은 그 몬스터와 카드명이 다른 공격력 2400, 수비력 1000의 몬스터전을 덱에서 투표해 넣는다. 어드밴스 선언은 그 몬스터 카드명이 다른 공격력 2800 수비력 1000인 몬스터를 덱에서 패 넣는
제왕이 이제 모든 공격, 제왕이 모든 레벨 6들이 있는데, 제왕들은 이제 공격력이 2400, 수력 1000이고요. 그 다음에 레벨 8이었나 9였나 8이었던, 아 10이었나, 아 9였나 8이었나. 네, 그 제왕들은 2800, 네, 공격이 2800, 수력 1000이기 때문에, 하, 네, 그냥 마산이. 네, 정말 이제 제왕 전용 카드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어쩌다 보니까 7장이네, 8장이네. 1, 2, 3, 4, 5, 6, 7, 8. 한 장째구나! 떨어! 오! 엑시즈 블록. 이게 여기 있었구나. 찾고 있었는데. 어휴, 제기랄. 카운터 함정카드인데요. 자신 필드 위에 엑시즈 소자난을 제거하고 발동할 수 있다. 상대가 발동한 효과 몬스터의 효과 발동을 무효라는. 네, 일단은 이게 문장수 덱에 들어간, 네, 문장수 덱이나 아니면 이제 BK 덱이 들어가요. 왜냐면 이제, 아, BK 덱이나 아니면 뭐 가끔 이제 엑시즈 덱에 들어가긴 하는데요. 일단은 문장수에 들어가는 이유. 일단은 몬스터 효과를 막는데 이제 엑시즈 소자난을 제거합니다. 보통 엑시즈 몬스터들은 이제 네, 손해를 보지만 문장수나 BK는 그렇게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일단 문장수 같은 경우에는 뭐더라 문장수 걔 전용 몬스터 문장신수였나?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걔 넘버즈 22였던 걸로 기억하는. 아 넘버즈 10이었나? 아 그것도 기억이 안 난다. 큰일 났네. 아이고 몬스터. 아이고 내. 아이고 내 머리 전체 어떻게 된 건지. 어쨌든 그 문장수 전용 몬스터가 효과가 같은 네임에 네, 몬스터가 있으면 그중 하나를 파괴시키는 효과이기 때문에 약간 좀 효과가 애매해요. 근데 그건 이제 파괴돼, 그러니까 이제 묘지를 보냈을 때 효과를 발동시키는 용도인데요. 하지만 그 몬스터가 이제 효과를 발동 안 해도 이제 쓰임새를 넣을 수 있는 카드가 이제 엑시즈 블록입니다. 엑시즈 블록은 이제 소자나를 제거하는 것으로, 네, 그 필요 없는, 네, 그 뭐더라, 엑시즈 소자를 제거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 몬스터의 효과를 무효화시키는데요. 만약 거기서 이제 제외시킨 몬스터가 제거를 시켜 엑시즈 소재로 이제 한 몬스터를 묘지로 보내면 그 몬스터가 만약 문장수 레오일 경우 레오의 효과로 덱에서 카단을 써치합니다. 즉 엑시즈 블록으로 이제 엑시즈 블록으로 네, 카단을 써치할 수 있는 용도가 될 수 있는 거죠. 레오만 버린다면요. 아니면 이제 상대가 자신 턴에 엑시즈 블록을 발동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상대가 검장을 발동시키면 엑시즈 블록을 효과를 무효시키는 네, 그런 용도가 되었을 때 레오를 버리면 이제 레오 효과로 뭐더라 그 효과를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만약 피드에 문장수가 두 마리 있으면 야를 가져와서 이제 두 점 네, 특수한 시키던가 아니면 이제 패 뭐더라 그 몬스터를 이제 묘지를 일부러 버리는 효과 몬스터 있을 텐데 기도 기억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그 몬스터를 이제 뭐 일단 유니콘을 버려가지고 유니콘 효과를 묘지에 네, 묘지에 존재하는 네, 문장수 엑시즌 몬스터를 네, 그러니까 사이킥 쪽 엑시즌 몬스터를 특성시키는 뭐 그런 콤보가 있기 때문에 엑시즈 블록이 여러 쓰임새로 많이 쓰인다는 거. 2, 3, 4, 5, 6, 7, 8, 9. 네, 이렇게 해서 네, 엑시즈 블록 때문에 약간 소리가 좀 길어졌네요. 아는 건 이렇게 소개를 좀 길게 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만요. 제기랄. 네, 어쨌든 이렇게 소개를 해봤는데요. 네, 오늘 사실 영상을 좀 빨리 찍는 편이어가지고 좀 널널하게 영상을 올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지금까지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고요.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영상만 찍겠습니다. 그럼 끝! 아, 혀 짧은 거 정말 힘들어.